gone too strong, yeah. I'm always worried I'll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 tonight? I lov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분 사진작가 언니랑 같이 가끔가다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머리를 마침 염색도 했겠다 해가지고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언니 사진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대돼. 한소희님이 올리신 사진을 봤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할 건 아닌데 주근깨 점 같은 거 좀 있고 블러셔가 되게 강한 뭔가 전체적인 메이크업 느낌만 살짝만 비슷하게 해보려고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렌즈를 제가 착용했는데 아이샤의 JD 모노그레이 컬러를 착용했어요. 먼저 선크림을 좀 발라줘야 돼요. 아까 선크림은 안 발라가지고 오늘은 기초 단계를 되게 가볍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감이 있는 거를 좀 많이 발라줄 필요가 있어요. 얼굴이 살짝 건조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적당히 촉촉해지면서 화장도 잘 먹어요. 뭔가 탱글탱글해졌어. 그 다음에 바로 쿠션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 최애 쿠션인 이큰 쿠션 아시죠? 전에 공구도 한번 했었는데 구매하셨던 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구매했을 때 되게 잘 쓰고 있다는 후기들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뭔가 제 구독자분들이 저랑 같은 쿠션을 쓰고 있다는 게 뭔가 귀여우면서 신기해요. 다 같이 똑같은 쿠션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 상상돼요. 와, 오늘 피부 표현 진짜 예쁘다. 피부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어떡해. 진짜 저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킨케어 루틴도 올렸었잖아요. 진짜 그대로만 했는데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 저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렀죠? 원래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컨실러로 딱히 가릴 건 없는데 살짝만 코 주변이랑 여기가 살짝 어둡거든요. 칙칙하다고 할까. 하이라이팅 주는 용도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만 앞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막 많이 밝혀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밖에 공사 중인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막 화가 치밀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나 봐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너무 힘겨운 일들이 저한테 많이 닥쳤었어요. 이거는 또 썰을 풀자면 너무 긴데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말하자면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하나. 컨실러까지 하니까 미쳤다. 진짜 깐달걀. 다음은 파우더 처리도 조금 해줄 건데 아무래도 저는 스튜디오까지 마스크를 또 쓰고 가야 되기도 하고 매트한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살짝 해줄 건데 일단 이마는 앞머리 때문에 좀 많이 해줄 거예요. 눈썹이랑 오늘 블러셔를 잔뜩 할 거라서 어차피 파우더 블러셔라 매트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예쁜 광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나중에 예쁜 광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쁜 결광은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이따가 하이라이터로 조금 광을 살려주면 돼요. 눈썹은 약간 라이트 브라운 컬러 그레이쉬한 컬러를 써줄까 하다가 그냥 살짝 노란빛이 도는 컬러를 쓰려고요. 좀 살짝 노란 느낌의 눈썹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뭔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눈썹 탈색한 게 다 많이 자라가지고 약간 검정 눈썹 때문에 딱 깔끔한 느낌은 안 나요. 지금 한번 머리를 감아줬기 때문에 살짝 회색빛이 돌거든요, 파란색인데. 그래서 좀 진한 컬러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톤 차이가 많이 안 나게 그 정도만 해주고 이제 루나 톤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로지 크러쉬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앞머리를 또 이렇게 치워버려야겠다. 먼저 베이지 컬러로 눈 전체 음영을 넓게 깔아줄게요. 근데 넓어봤자 저는 여기 면적이 되게 좁은 편이기 때문에 아쉽게 이렇게 넓은 느낌 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도 넓게 음영을 깔아줘요. 오늘은 애교살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살짝 어둡게 언더까지 음영을 줄 거예요. 반대쪽도 언더까지 넓게 넓게. 그리고 이 로즈 브라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을 좀 더 좁은 면적으로 줄 거예요. 저는 이게 살짝 핑크 로즈 빛이 날 줄 알았는데 완전 코랄 로즈네요.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니까 더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요거랑 살짝 섞어서 요 눈 끝이랑
살짝 더 번지게, 삼각존도 살짝만 더. 그리고 이 붉은 글리터로 언더에 쭉 그려줄 거예요. 속눈썹 근처에 가까이 해가지고 언더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면 뭔가 여우상 느낌, 약간 섹시한 느낌이 추가가 됐어. 이제 스틸라 스테이 올 데이 듀얼 엔디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가지고 이 두 개 중에 얇은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올려 그리진 않고 이렇게 가로로 쭉 빼줄 거예요. 이렇게 길이감을 좀 길게 빼줬어요. 이 아이라이너가 진짜 얇게 빼기에 너무 좋거든요. 대신에 진짜 한번 그으면 안 지워져서 신중하게 잘 그려야 돼. 실수하면은 망해요, 화장.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또 바짝, 아주 바짝 찝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진한 다크브라운 컬러로 언더를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제가 원하는 느낌에 부족해가지고 얘를 더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더 퇴폐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이 치약 마스카라로 깔끔한 롱래쉬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것도 제 최애 마스카라 중에 하나인데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 뭉치는 거 하나도 없이 롱래쉬도 진짜 잘 돼요. 뭐가 막 떨어지지도 않고 제가 가진 롱래쉬 마스카라 중에 이게 가장 잘 깔끔하게 되는 느낌? 또 속눈썹도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살살살살 한 번 더 찝어줄 거예요. 오늘 밖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잘 처지거든요. 마스카라 후에 이렇게 살짝 찝어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더마메쉬나 뷰러인가? 저는 이걸로 항상 후작업을 하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느낌은 안 찝히는 느낌인데 찝고 나서 보면 완전 올라가 있어.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맞춰주려고 나중에 했어요, 쉐딩을. 먼저 아이홀이랑 콧대 음영, 코끝도 예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입술 쉐딩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애교살도 살짝만. 옆도 당연히 쳐줘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이 옆을 깜빡하고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와, 오늘 이렇게 얼굴이 빵실해 보이지? 하면은 이거 안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장소가 이동된 것 같지? 여기로 갈게요, 여기.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꼭 해줘야 돼요. 제가 또 하이라이터도 까먹어가지고 안 할 때가 되게 많은데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벌써부터 다르죠, 진짜. 꼭 해줘야 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가끔가다 여기 이렇게 발랐을 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얼굴 하이라이터 못 썼어요? 얼굴 하이라이터 쓴 거예요? 하이라이터입니다. 이 광이 되게 사람이 고급져 보이는 거에 한몫을 한대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광이 돌면은 또 개기름 같아 보여. 지금 여기 광이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도는 거야. 오늘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줄 건데 먼저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블루베리 밀크 색깔이에요. 또 이것만 바르면은 너무 핑크핑크해져 보이고 여기 되게 예쁜 코랄빛이 하나도 없는 핑크 컬러인데 또 이것만 바르면은 그런 불그스름한 느낌이 별로 안 나고 살짝 청순한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처음에 느낌만 주고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끝나고 톡해 이걸 발라줄 건데 이건 조금 많이 붉은 코랄 컬러. 딱 오늘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 쓰거든요. 뭔가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딱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예뻐요. 그 핑크 컬러랑 섞이니까 더 오묘한 것 같아요. 뭔가 저 같은 쿨톤 분들이 이렇게 섞었으면 너무 예뻐요. 숙취가 가득 오른 느낌인데 지금 얼굴이 리얼 숙취 같네. 오늘 좀 덜 숙취스러워야 될 것 같다. 저 원래 주근깨를 그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코 쪽 블러셔는 살짝만 지워볼게요. 뭔가 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주근깨 말고 오늘은 그냥 점으로 그려줄게요. 아까 썼던 이 아이라이너로 눈 아래 점이랑 여기 지금 찍어줬거든요.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 이거야. 다음 에스쁘아 꾸티르 리플로이드 벨벳 세레나데 이 컬러로 립 베이스를 먼저 바를게요. 발라준 다음에 립까지 바르니까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예쁘다.
근데 오늘은 살짝 더 퇴폐적인 느낌을 줄 거라서 슈퍼스테이 립크레용 55번 컬러 메이크의 태풍을 좀 더 발라줄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최애립이라고 소개해줬던 건데 하도 많이 발라서 한동안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바르려고요. 왜냐면 사진 찍는 날이니까 예쁘게 나와야죠. 아직은 살짝 퍼플 느낌 나는 컬러 중에 이거보다 예쁜 걸 못 찾았어. 살짝만 느낌을 줄 거예요, 이건.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이 정도만?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은 했거든요? 줌을 땡겨볼까요? 어머, 오늘 메이크업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약간 도화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불그스름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막 칙칙하거나 확 다크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살짝 여기 점 그린 거 포인트 있고 블러셔 컬러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가을 느낌도 살짝 나면서 고혹 새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여태껏 최근 했던 메이크업 중에서 오늘이 최고예요, 진짜. 너무 마음도 어떡해. 여러분들 기분 내고 싶은 날 이 메이크업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럼 저는 얼른 촬영하러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안녕!